안녕하세요, 윤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자이로플로우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카메라가 자이로 데이터 값을 저장하냐 안 하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DJI FPV 카메라는 자이로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자이로플로우를 지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고프로는 자이로 데이터 값을 저장하기 때문에 자이로플로우를 지원하겠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FPV 위에다가 그동안 고프로를 달아서 날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출시된 DJI 아바타는 자이로 데이터 값을 저장하고 이거를 중간에 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해서 자이로 플로우랑 손을 잡았나 봐요. 드디어 이제 이 자이로 데이터 값을 저장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래서 자이로 플로우랑 DJI 아바타를 같이 쓰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DJI 아바타의 카메라고 오른쪽이 자이로 플로우가 적용된 영상인데요.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잘 날리는 사람도 이 작은 기차를 날릴 때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턴할 때 약간 이런 진동이 같이 녹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이로 값은 이런 X, Y, Z 값을 저장을 한 다음에 그거에 따른 것들을 후 보정을 프로그램 통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게 고프로의 릴스테디랑 그 다음에 무료 프로그램인 자이로플로우가 있죠. 언젠가 이 DJI가 이 자이로플로우를 곧 인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이렇게 천천히 다가올 때 이렇게 꿀렁꿀렁 하던 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마치 센서 드론이 들어오듯이 들어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저기 환경설정님과 드론앤님이 계시네요. 특히 이렇게 천천히 이제 다가올 때 정말 꿀렁꿀렁 거립니다. 뒤뚱뒤뚱 거리는데 지금 이건 뭐 거의 센서 드론 수준이죠. 누가 보면 윤군 진짜 잘 날린다 하는데 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그렇게 금손 아닙니다. 자이로플로우가 누구든지 이렇게 금손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상한 점은 제가 영상을 처음 갖고 왔을 때 이런 에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미TV한테 물어봤죠. 이거 자이로값이 안 들어온다. 나 왜 이러냐. 분명히 초광각에서도 찍어보고 표준에서도 찍어봤는데 안 되더라.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반드시 와이드, 즉 그러니까 광각 모드에서만 지원을 합니다. 초광각이나 표준 모드에서는 지원하지 않고 EIS를 반드시 꺼주셔야 됩니다. 즉 이렇게 만약에 노멀로 되어 있으면요 자이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울트라 와이드 초광각이어도 절대 데이터 값이 자이로 값이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와이드랑 EIS는 off, wide, off, wide, off 이거 꼭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만 자이로 값이 들어오고요. 그렇게 와이드로 찍은 영상을 그냥 드래그앤드롭으로 넣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쭉 불러들여오죠. 그러면 자동으로 왼쪽에 파일네임이 뭐 DJI 어쩌고저쩌고 있고 그 다음에 뭐 60fps로 찍혔고 그 다음에 8비트 이게 색감의 깊이죠. 고프로 11이 뭐 10비트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올 거. 그 다음에 그쵸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예스냐 노우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스인 거 확인하시고 여기는 뭐 그닥 만질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싱크로나이제이션에서는 오토싱크라는 거 그냥 한번 그냥 클릭해 주시고요. 이게 답니다. 고프로에서는 저걸 반드시 클릭을 해 주셔야 되고요. 얘는 왠지 안 해도 되는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노란색 선들이 나오면서 그 만나는 점들을 찾아주고 여기서 영상을 플레이해서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잘 보다가 근데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확 꺾이는 지점에서 저런 범프들이 나옵니다. 까만색이 이렇게 꿀렁하면서 나오는데 이제 저런 것들을 없애야 되겠죠. 그죠. 보기가 흉하잖아요. 그냥 여기서 익스포트하면 저기다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저 변곡점이라고 할까요? 코사인, 사인 그래프라고 할 때 변곡점이 제일 변곡점이 제일 높은 부분을 찾으셔서 한 이 정도 되겠죠. 이쯤에서 이 FOV, 그러니까 Field of View라는 거죠. 지금 1로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데 이거를 뭐 한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눈대중으로 맞추시면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약 한 0.75, 0.738 정도 하니까 저게 사라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냥 눈대중으로 대충 맞춥니다. 그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죠. 더 꿀렁꿀렁거리는 게 나오는 게 없나. 만약에 꿀렁거리는 게 확 있으면 거기서 확 꺾었다는 그런 부분들이겠죠. 그럼 그런 데서는 조금 더 적값을 뭐 한 0.65나 좀 더 조절해야 되지만 이 광각 모드가 좀 깨지겠죠.
그다음에 여기서 트림도 해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굳이 앞뒤 이렇게 좀 필요 없는 영상 부분이 있을 때는 여기서 크롭핑을 해가지고 바로 익스포트 하면은요 다 크롭된 트리밍이 된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부드럽게 날죠. 옛날에는 저는요 진짜 금손이라는 게 존재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 잘 날리시는구나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잘 날릴까. 근데 잘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뭐 영업비밀처럼. 근데 별거 없습니다. 자이로플로 돌리면 누구든지 이렇게 잘 할 수 있다는 거를. 정말 쉽죠? 그러다가 한 99% 돼서 100%가 딱 되면은요 그냥 이렇게 오픈 렌더 파일 해서 열어보시면은 끝입니다. 참 쉽죠?